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하루 쉬고 오늘 또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5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미쳐버린 대한민국 근황. 여기서 더 미칠 게 있을까요? 도곡역에서 내릴 때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긴다. 요즘 대세는 도곡역, 청담역 하차감? 예? 뭔 소리야? 도곡역에서 내릴 때 부러워하는 하차감? 아, 도곡동 살고 청담동 산다. 아. 진정한 하차감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리는 것. 예. 누가 요즘 독일 3사 자동차에서 내리는 걸 쳐다보고 있느냐. 도곡역에서 내리려 하면 저 사람 여기 사는 건가? 하고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 시선을 즐긴다고요. 정말 그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네요. 세상에. 강남 아파트에서 한 친구와 골프를 치러 주말마다 도곡역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아, 이것이 바로 하차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잠실역, 강남역, 신사역은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이라서 하차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 그래요. 참나. 한편 최근 들어 강남 5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강남구가 지난해 10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고 예. 비싼 동네라는 것을 이렇게 강남 부심.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부심 있죠.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지하철 아줌마 할머니. 예. 서울에 살려면은 경호가 있어야 돼. 공장이 12개야 이년아. 너 시작한대지? 했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예. 그분도 아주 뭐 서울 부심이 그냥 꽉 찼던데. 서울에서 살면 경호가 있어야 돼 이것들아. 서울 부심. 그래요. 이런 건 좀 처음 듣네요. 정말 도곡역에서 내가 내릴 때 부러워하는 시선. 지하철 하차가면 신박하네. 충격적인 중절수술 브이로그. 임신 중절수술 과정을 가지고 이제 브이로그를 올리신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합법화가 됐죠? 예. 낙태수술 자체가, 산모의 결정권이 있다 해가지고, 내 새끼 내가 낳는 건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세상에 나아짐에 있어서. 이것도 꽤나 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찬성 쪽에 가깝긴 해요. 중절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바람에 예, 아이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거라면 차라리 안 낳고 맞는 게 낫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찬성인데요. 아무튼 이분은 이런 걸 이제 남기셨네요. 3월쯤에 생리가 길게 멈춰서 산부인과를 방문했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했다. 스스로를 진단한 거죠. 생리도 오랫동안 안 하고 근데 이제 배는 불러오니까 이거 혹시 임신 아니야? 아니야 아니겠지 하고 쭉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가 자랐군요. 좀 빨리 알고 나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세포인데 이제 거기서 더 뭔가 커지면서 사람이 형상을 하고 팔다리가 이렇게 저 뱃속에서 구축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빠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본인의 건강에도 크게 저기가 리스크가 없었을 테고 한데 아 이건 좀 뭔가 비극에 가깝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 스스로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네요. 예.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너무 배가 고파서 순사. 근데 이런 선택을 할 때 이제 좀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 잉태시킨 사람이 누군지, 애 아빠가 누군지 찾고 나서 이렇게 좀 절충안을 좀 내야 될 텐데 스스로 그냥 판단하셨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상에. 수술이 끝났군요. 여전히 모든 게 어렵다. 토끼띠야. 올해 토끼띠 운세는 좋다고 하던데. 올해 토끼띠 운세가 좋군요. 크게 공감은 안 가요. 제가 토끼띠인데. 무튼 넘어가고. 36주? 잠깐만. 36주면은. 오, 완전히 애긴데? 그러니까 양수가 터져서 미수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산부인과 가면은 다음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을 해도 될 그 정도의 시기인데 36주면은 세상에 어우 너무 컸네. 애기의 형태가 다 갖춰진 상태가 되겠군요. 아,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요 이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지만 물론 좀 도의적인 좀 뭔 그런 뭐 죄책감 같은 거는 본인이 느끼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인 것이고, 예. 또 이런 걸 또 브이로그로도 남기는 거는 제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무튼 네 반면교사 삼을 수는 있겠죠. 넘어갑시다. 누가 합법이래? 합법 아니에요. 예? 낙태가 합법이 아니라고요? 합법은 아닌데 처벌할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색지대군요, 그냥. 그렇죠.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은 아니잖아. 이렇게 좀 회색지대로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우리가 잠깐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뭐죠? 야, 저건 살인 아니냐? 야, 저거 살인마야. 라고 하기에는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이유식 한 숟가락이라도 저기 보탠 거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맞아. 왜 그렇게 남의 인생들의 관심들이 많아?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살인이니 뭐니 이제 그런 프레임 씌우는 거는 세상 밖에 나와지는 것이 이제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머리가 빠져나온 순간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 뱃속에서 이제 잉태돼가지고 점점 자라는 그 순간 자체도 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야 그거 자체가. 근데 나는 사실 세상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봐. 그지?
진작에 할 것이, 저 사람이 진작에 안 하고 싶었겠어? 내가 저 사람을 뭐 실드 치려고 한 얘기 아니라 남의 인생이잖아. 남의 인생. 우리가 뭐 피해받았어?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아니잖아. 스스로 찍고 스스로 올린 거고, 저런 걸 안 볼 권리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니까 뭐 굳이 뭐 깔 필요는 없다고 봐, 나는. 자, 넘어갑시다. 랄프가 몇 개 올렸네, 오늘 자료를. 아유, 기특하다. 게임은 보는 것만으로도는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이분 저기 그분이잖아. 그 선생님. 그지? 아, 옛날에 다음파 시절 때 이분 방송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아직도 방송 잘 하시나? 여러분들이 되게 큰 오해를 하는 게, 오픈된 그런 게임을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에요.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고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하는 거지. 저 오버워치 처음 할 때도 사람들이 어우 개노잼이다, 쓰레기 게임이다 했었지만, 돼지새끼 귀여워, 고맙습니다, 귀여워요. 예, 뿌띠가 무시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꼬꼬까까 100개 리액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은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제어판을 들어가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 이렇게 방송에서 보는 것만으로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삭제를 하며. 이게 재밌다고 올리신 건가요, 랄프씨?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뭐 영향력이 있나요? 이 자료를 올린 랄프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왜 올리셨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예. 너무 절여지신 것 같아요, 형님. 재밌어요. 아, 너무 자극적인 소식에만 절여져 있다. 재밌어요. 예. 이 정도는 본인이 재밌다고 느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문철 또 레전드. 진짜 매번 레전드 갱신이야. 아이, 뭐야 이번엔 또 하는데 진짜 레전드네 하는 게 바로 한문철 아저씨 영상이지 않나. 빵빵. 네. 신호도 없는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신호가 있나요? 있네요. 있는데 왜 저렇게 멈춰 있는 걸까요? 파란불이 돼도 앞에 정차된 차가 있어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차주가 의식이 없는 걸로 보여. 보행자들도 막 차도로 나와서 혹시 심장마비 아니면 블랙아웃이나 그런 걸로 알게 되고 깨웠는데 의식이 있다고 해서 차주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차가 전복, 운전자는 임산부였습니다. 에? 잠깐만, 이거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 가만 있어보자. 골치 아프네. 이게 그러니까 저 서 있는 차량이 운전자분이 임산부 분이셨고, 다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멈춰있던 건가요? 음주운전이었군요. 임산부가 뱃속에 애를 잉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그리고 도로 위에서 정차해놓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깨워서 출발시키는데 뒤에서 이렇게, 아이고. 아니군요. 잠깐만요. 주말 아침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전복 사고를 당한 7개월 차 임산부 운전자의 사연. 아, 이게 그러니까 저기네. 이제 이해 갔어요. 지금 저 이분이 임산부 분이신 것 같아. 깨우고 괜찮으세요? 저기 도로 지금 괜찮으세요? 하고 괜찮은 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하고 다시 자기 차에 딱 타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뒤에서 이분이 된통 당하신 거네요.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예. 맞죠? 아이고야, 참나 환장하겠네 정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알맞는 방법은 그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차에서 정차해놓고 비상 깜빡이를 켰건 내리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음주운전 했던 그 서 있던 차량이 갔다가 깨운 사람의 차량을 박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에서 때려 박은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웃지 못할 운명의 장난인가? 그죠? 와, 이거 레전드네. 내가 깨웠어. 깨웠는데 그 깨운 차량이 나한테 와가지고 들이박았어. 미친 음주운전한 이 새끼. 와, 이제 사람 새끼 아니네. 와, 자기 도와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뒤에서 박아버렸네. 와, 이건 진짜 문제 있다. 고의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저거는. 예, 고의라고 볼 수는 없지. 그냥 술이 너무 취한 거지. 술이 너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게 일단 문제고, 정신을 좀 차리고, 아니면 갓길에 좀 대놓고, 그러고 좀 술이 깨고 운전을 하든가,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운전대 잡고 또, 가다가 또 잠들어 버린 거 아니야. 와. 숙취 운전에 졸았다고 한다고? 훈방 수치라고? 숙취 운전? 난 또 처음 듣네. 아니 아니야, 영상 가져오지 마세요. 네. 참나 진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뉴진스 소식입니다. 뉴진스 신규 광고를 찍었어요. 어떤 광고를 찍었을까요? 비스잇 코리아 일 코리안 코리아 비짓 코리안 이어.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죄송해요. 영국식 발음 죄송합니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이게 뭐 촌캉스. 아. 한국을 찾는 이 관광객들에게 홍보 영상을 뉴진스가 찍었군요. 촌캉스. 치밥? 김밥? 김밥. 씨인 줄 알았어. 김밥. 국밥. 국밥. 먹거리와 뭐 놀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차트 전부 아웃됐다고요? 무슨 차트가 아웃돼? 아직 인기 좋잖아. 하우스 잇 좋잖아. 이 발렸어? 1등 못 찍었죠. 발렸죠. 지금. 1등 못 찍었어? 슈퍼노바에. 아, 슈퍼노바에 졌어. 아. 3등 됐네. 3등 됐어요? 예. 아하. 그래요. 슈퍼노바가 좋긴 해. 우리 너 어디서 왔나? 에에. 아, 그게 되게 리듬감도 좋고 노래가 좋더라. 확실히 스엠이 그게 있어. 짬바가 있어. 짬바가 노래 참 잘 만들었더라. 형 나중에 풀 영상에 아까 그 영상 낙태 사건 빼줄 수 있냐? 형은 약간 이해된다고 올렸잖아. 근데 여초에서도 실드가 안 되는 대형 사건이 터진 것 같아. 닥쳐. 그런 거 눈치 안 봐, 이 새끼야. 딸깍딸깍 두 번이면 댓글 숨기게 되는데 내가 굳이 왜 그런 거를 눈치 보고 올리고 안 올리고 해, 임마. 내 생각인데.
넘어갑시다. 아유, 올 곳이 않네요. 저 이거 저 진짜 좀 굉장히 좀 피로하고, 제가 오프닝 때도 이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피로하고 좀 뭐랄까 좀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 건조한, 참 이런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긴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되게 불쾌하더라고. 불쾌함과 피로감이 굉장히 농도가 짙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 구제역 카라큘라, 그리고 또 저 찌양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구제역의 핸드폰을 입수를 했죠. 이 새끼는 진짜 볼수록 혐오스럽네. 보통은 살을 쳐 빼고 나서 성형을 해야 되는데, 목 뒷덜미에다 뭔 비계살 같은 거 쳐달고 다니더만. 빙신 새끼, 키도 존만해가지고. 이근이랑 붙었으면 개같이 쳐맞았을걸요? 보니까 상수형한테도 밀리더만. 그냥 덩어리 새끼예요,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더만. 통화할 때 그, 통화 내역에서 그 흐르는 기류가 서로 그냥 의심을 너무 품고 있어. 정국진이랑도 통화할 때도 보면은, 정국진도 어떻게 보면 팽당한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안에서도 서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그건 노코멘트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계속 만들더만. 사람마다 폴더별로 정리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요즘같이 녹취가 중요한 세상인 건 맞지만, 언제든지 수 틀리면 등에 칼 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녹취를 해왔다는 게, 이거는 진짜, 코트의 10배예요. 예. 뭐 피해자 뭐 구제해주겠니, 어쨌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 편들더니 결국은 지가 녹취로 가버리네. 예. 뭐 얼마를 뜯어냈는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검찰에서 이례적이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사적 제재하는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좀 벼르고 있었나 봐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난 진짜 그 간악함과 추악함의 끝판왕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어제도 랄프랑 게임하면서, 어제 제가 휴방했었잖아요. 이 일 터지고 나서 카페 보다가, 야 랄프야 이거 뭐 사건 터졌다. 여기다 보니까는, 이제 대충 알아보니까는 영상을 보고 이제 그 녹취록을 몇 개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뭐 중간중간에 빠진 장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자기네들끼리 대화한 내역이야. 그게 너무 역겹더라고. 이 개버러지 새끼 이거. 그 남의 약점을 뒤흔들고 남의 리스크를 안고 그것을 발설하는지,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 짓을 하는 걸 가지고 영어로 고급지게 표현한 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별 족같은 단어로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얘기를. 사람 새끼입니까 이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야? 아니 지가 과연 지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무슨 기여도가 있고 무슨 공헌도가 있길래 그 어떤 리스크를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요즘 같은 정보 과다 시대.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제 이 소식 접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예, 윌 스미스 아저씨가 와가지고 뉴럴라이저 딱 쏘면은 전 그냥 딱 그거 맞고 그냥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 남들에게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남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대화하는 그 무리들, 그 승냥이 때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이 눈, 코, 입 달리고 팔다리 달렸다고 다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악마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 대체 무슨 지분이 있냐고. 그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전부 다 원치 않았어요. 찌양님이. 그죠? 원치 않았어. 그리고 그것도 강제로 시켜서 한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무슨 지분이 있길래 2년 전연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지. 시발놈이 무슨 권리로. 개 족같은 새끼네 이거 진짜. 와, 녹취록이 한 17,000개 된다면서요. 녹취록이. 예. 어떤 내용들 어떻게 있을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 폰이 입수되게 된 그 정황이 그렇대요. 폰이 입수되게 된 정황이 뭐냐면은 그 그거래요. 그 뭐냐 어떤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초라는 무슨 뭐 코인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형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나봐. 인맥이 좀 넓었나봐요. 구제역은 아카라카초라는 코인러랑 친분이 있었는데 장신 오킹 논란이 있었던 위너스 코인을 둘이 구매하기로 했었다. 구제역이 500만, 아카라카초가 4,500만. 이 씹새끼는 지가 코인하는 사람들 뭐 저 피해자들 구제해주겠니 어쩌니 하면서 이 개새끼가 지도 저 스캠 코인에다가 쳐놓고 뒤에서 편취하려고 했었네. 완전 씨박새끼네 이거. 개새끼 이거. 구제역, 씹제역, 조제역, 상제역, 버러지 같은 병신, 늘어진 불알같이 생긴 씨발새끼 이거. 어? 개 족같은 새끼네 이거. 그런데 아 웃기지 않아? 이 새끼가 누굴 욕해? 이 개새끼가 누굴 욕하냐고. 수트한테도 저 수트가 나한테 그랬어요. 수트가 지금 이제 구치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트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 뭐 구제역 입력금 대가로 뭐 몇천만 원 건넨 그게 있는데 그거 좀 대신 좀 받아주면 안 되냐, 공론화 시켜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개소리 하지 마라. 닌 나한테 갚을 돈이 있지 않느냐. 니나 나한테 돈 갚고, 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응? 그니까 그 짓거리를 많이 해왔나 봐. 저는 지금 뭐 수트랑은 저기 민사 판결문 이미 받았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걔 지금 형사 쪽으로 고소한 거 내용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저 그 증인으로 가서 다 진술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서현민 얼굴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뭐 구치소 들어가니까 사람 때깔이 곱더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그냥 사람이 피폐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잡설은 정리하고 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저 코인을 선취하는 그런 뭐 저게 해가지고 500만원, 4,500만원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둘이 너무 친해서인지 구제역 명의로 이 코인들을 구매했다. 어느 날 아카라카 초가 자신의 코인을 관리 또는 정리해야 된다면서 구제역한테 폰을 빌렸다. 형님 그 폰 좀 줘보세요. 전에 그 코인 넣어놨던 거 그거 좀 볼게요.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심었네요. 그 폰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심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왜 이 짓거리를 왜 했냐? 이런 음흉한 짓을 왜 하냐?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자기 돈으로는 4,500을 넣고 구제역은 500을 넣었으니 그래서 이후 코인게이트 사건이 터지면 구제역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카라카초를 저격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둘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짐.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전후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예, 둘이 관계가 나빠지는 데 있어서 자기의 500만 원도 있을 텐데 갑자기 아카라카초에 뒤통수를 쳤을 때 너도 당신도 500만 원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둘이 관계가 뭐 시청난 건 사실이지만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예, 무튼 그래서 아카라카초가 복제한 구제역의 폰 자료가 판석이라는 유튜버에게 넘어감. 예, 구제역과 판석은 서로 저격하고 싸우고 있었고 판석은 하나하나 구제역 녹취를 까며 대항했지만 그동안 자신의 업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심을 돌릴 수가 없었음.
설상가상으로 PD수첩에서 판승의 과오를 다루면서 판승은 사과방송까지 하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이 나서서 싸울 수 없게 됨.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세현에게 넘겼다. 가세현의 김세희가 빡친 이유는 구제역이 김세희 폴더를 만들어서 김세희와의 통화한 녹음을 따로 모아두었기 때문. 결국 그냥 녹취로 갔네요. 사람들 뭔가 수틀리면은 단굴 생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폴더를 뭐 직박구리 뭐 이렇게 폴더 생성하는 것처럼 김세희 누구 해가지고 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었는데 폴더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은 퍼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김세희 기자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음습함, 음침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김세희 기자도 거기서 이제 빡쳤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해보자 하면서 뭔가 좀 이 저격하고 뭔가 사적 제재하고 이런 그 레카 유튜버들의 어떤 균열이 가게 된 건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인간도 그러고 카라큘라라는 인간도 그러고 예. 카라큘라 그 아저씨는 뭐 탐정이에요 뭐예요. 예. 뭐 이상한 무슨 저 뭐 형사복같이 이렇게 무슨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뭐 삼단봉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선글라스고 키도 존만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자기 스스로 뭐 탐정이라 그러는데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것도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그 대화 내용 보면은 그 기가 차요. 거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야 재혁아 내가 뭐 언제까지 뭐 이런 거 너를 뭐 이런 일을 같이 하겠니? 2년 전년 찾고. 그러니까 그 대화 내역에서 보이는 그 천박함과 그런 것들이 그런 기류들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얻은 거죠. 예.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이야. 사적 제재가 이래서 문제야. 정의? 유튜브 수익 창출 기능 빠진 유튜브 있으면 누가 활동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다 자기 입속 챙기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게 그게 사적 제재가 아니고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스스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정의라는 어떤 갑주를 걸치고 예, 스스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의 그림자 파먹고 남의 어떤 그런 약점 파먹고 사는 인간들 중에서 잘된 인간들이 거진 없잖아요. 김용호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예. 얼굴을 까건 얼굴을 안 까건 그게 뻑 까건 누구건 그냥 뭔가 남의 그런 가식거리 파먹고 사는 인간들은 말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나중에 뭐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뭐 자기들끼리 입을 맞췄는지 꼬리 자르기를 할지 앞으로 어떤 녹취 내용이 또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추악하고 더럽고 참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참 개 버러지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전 실장이라는 사람도 그 대표로 전 대표라는 사람도 그 녹취랑 이런 것들 다 들었을 텐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차마 재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들으면서도 아우 그냥 예?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좀 검찰 천만 유튜버 찌앙 협박 사이버레카 수사 착수. 에. 고발장이 제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제 통장 내역 다 까겠죠. 예. 그놈의 그 무슨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남의 약점 뒤잡고 흔들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구제역이란 인간한테 그런 감투가 씌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야 그냥 나쁜 새끼 같아.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그냥 처벌 받고 그냥 부고 소식만 떴으면 좋겠다. 개새끼. 어. 참피디님? 뭐야 이거? 홍사운드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올리신 분이 홍사운드님이고 참피디님에 대한 해명은 참피디님이 하는 게 아니라 홍사운드님이 왜 하는 거야? 볼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쯔양님을 지난 4년간 노예처럼 착취해온 전 대표와 뒷광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뒷광고 사건 때 쯔양 채널에서도 뒷광고를 했었다며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쯔양 채널에서는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해명 영상을 올렸고 그 화살이 뒷광고를 처음 폭로했던 참피디님에게 가서 결국 참피디님이 사과 영상도 올리고 쯔양님과 해명 라이브 방송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피디님에게 죄 없는 쯔양을 저격한다면서 비난을 했고 참피디님과 그 가족분들까지 수개월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참피디님은 길을 걷다가 돌을 맞기도 하셨어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피디님의 쯔양님은 거의 진짜 그 성역이다, 성역. 길 가다가 돌 맞을 정도였으면은 사실 그 인지도 조사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리서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바로 쯔양님입니다. 예, 100만도 아니고 1000만이야, 1000만 구독자가. 근데 이제 그 뭔가 그런 뒷광고 논란이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딱 그 덮쳤을 때 그때 그런 논란 속에서 욕을 많이 먹으셨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내용인데 좀 길어가지고 그냥 이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댓글 정리하세요. 댓글? 어떤 댓글? 제 댓글이요. 네 댓글? 오케이. 참TD가 뒷광고 유튜버들 저격함, 언론에서 찌양도 포함이라고 선동함, 알고 보니 찌양 몰래 전 대표가 진짜 뒷광고를 함, 뒷광고 업체에서 전 대표 아빠가니 찌양 데리고 죽겠다고 함.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은 참TD님에게 당신이 이렇게 저격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나 이제 다 잃었다. 죽을 것 같다. 진짜 둘 다 죽겠구나 싶어갖고 참피디 본인이 오 저격한 거라고 죄를 뒤집었음. 사실 뒷광고가 맞았었던 거였고 4년 동안 욕먹다가 오늘 진실이 밝혀짐. 지나가는 사람은 돌도 맞았다고 함. 4년 전 그때 참피디가 했던 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괜찮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가지고 살리려고 본인이 죄 뒤집어 쓴 거예요. 팩트가 아닌데. 아, 팩트인데. 사실 팩트긴 했는데. 네, 팩트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 와, 진짜? 네. 아, 피디님. 괜찮으세요? 저요? 네. 아이, 물론 괜찮죠. 아, 근데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 네네네. 그럼 됐죠, 뭐. 아, 피디님 너무 다 죄송해서요. 아,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식사는 좀 하시고요. 아, 네, 조금 먹었어요. 이, 그 쯔양님이 마음이 너무 여리셔가지고 자꾸 죄책감이나 상처받는 거 이런 거 진짜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정말 우리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 팬분들 얼마나 쯔양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진짜 밝게 방송을 하시면 그게 진짜로 이게 가장 해피엔딩이고 우리 쯔양님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
남아있는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저는 행복한 길이라고 봐요. 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제가 염원하는 거는 쯔양님이 예전처럼 팬분들이랑 좀 소소하게 하면서 즐거운 방송 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아니 감사하죠. 아, 감사할 것도 없고 그 밑으로 댓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 다른 데도 좋은 얘기도 많고. 아 그럼요. 좋은 얘기가 훨씬 많다니까요. 아니 피디님에 대해. 아 저요? 네. 아 저는 저 신경 쓰면은 이게 저 신경 쓰고 쯔양님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또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쯔양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쯔양님만 좀 힘차게 좀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사람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쯔양님이 모든 행동과 말을 자기 자아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때 저런 사실을 알고도 쯔양은 뭘 했느냐. 참피디한테 누명이 쓰여졌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쯔양은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또 뭔가 다르게 노선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자면은 자기 의사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 녹취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저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쯔양님에게 뭔가 그런 식으로 또 제 또 다른 어떤 그 파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피디님은 진짜 그 상남자네요. 상남자. 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목숨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 팩트보다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예,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예, 참 그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사이에서도 참 저런 분들이 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 무슨 시간을 겪으신 겁니까? 그죠? 예. 저는 근데 이 일 있었을 때도 뭐 크게 막 그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 난 사실 저일 때 저 뭐 뒷광고 이런 논란 뭐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나는 감정이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뭐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좋게 잘 풀렸기를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환기를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제 입도 너무 더럽혔고 욕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지껏 정말 그 승리가 일으켰던 게 버닝썬 사태 그때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뭔가 막 그냥 내 일상에게까지도 이렇게 불쾌감과 이런 피로함을 주는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어제부터 더럽더라 나는. 그냥 잡아 죽이고 싶더라고. 그 대화 내역이. 그 이리 새끼들끼리 통화하면서 와 무슨 진짜 그 저기 영화 보는 것 같더라. 그 뭐냐? 아니 내부자들 말고 그 저거 있잖아 류승환 감독님 영화 부당거래 막 그 부당거래 보면 범죄 스릴러처럼 그 정국진이랑 통화 뭐 카라큘라 통화 이거 내용 들으니까 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마냥 남의 치부가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고 얼마나 그게 숨길 수 없는 그건지. 아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뭐 어떤 가십이 다 다뤄지고 미국에서도 그냥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파파라치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 씨발 그렇게 착취당한 사람을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를 주네 얼마를 요구하는 게 맞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고 또 그 안에서 책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그쪽에서 제 이야기는 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와 이런 작당 모의하는 거를 내 귀로 듣고 있으니까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예. 그리고 내가 그걸로 뭐 GV80 뽑았다 그러는데 참 잘 뽑았다 이 개새끼야. 어? 참 차 잘 뽑아서 남의 그 치부 갔다가 약점 갔다가 늘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로 돈 요구하고 아주 못된 새끼야. 어? 생긴 거는 좀 호탕한 상적같이 생기고 좀 뭔가 그런 느낌인데 상남자같이 좀 생긴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이게 진짜 뭔 사람 새끼인가 싶어. 뒷덜미에 그 비계 조각 달고 다니는 이 혐오스러운 10대지 구제역, 조제역, 상제역, 개제역 새끼 이거. 패 죽일까 진짜? 저 패버릴까 그냥? 아니 지가 남의 인생에 무슨 지분이 있길래 씨발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개새끼야. 남의 약점 잡다가 약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발 그 협박하는 게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냐 씨발 자식아. 사람 새끼가 아니라니까. 아니 처음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뭔가 그런 사연 딱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으면서 유튜브 시작하길래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나한테 전화 왔었을 때도 내가 님자 붙여가면서 나 일 있었을 때도 뭐 저 사이고발 유튜버 구재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예 뭐 뭔 얘기하시죠? 뭐 왜 전화하셨어요?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번호는 제가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존나 딱딱한 말투를 해. 개 물렁하게 생긴 새끼가 저 맞으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예 무슨 일이세요? 왜 투자자 명단에 당신이 없죠? 코인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통화 끊기 전에 뭐 당신이 뭐 끊으라면 제가 끊어야 됩니까? 이거 방송하는 사실도 안 알리고 그지랄하고 있더라고 개새끼가. 뭐 나한테도 뜯어 처먹을 게 있는가 어쨌는가 빙신 같은 새끼가. 아니 뭐 지가 형사야. 아니 사적 제재하는 새끼들 뭘 그렇게 자꾸 형사 코스프레를 하냐? 어? 아니 무슨 뭐 탐정 그거 자격증 받아내고 하는 거 그거 커리큘럼 그거 밟아갖고 해도 니들은 일반인이야. 키도 존만해갖고 무슨 씨발 뭐 방검봉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무슨 삼당봉 같은 거 차고 다니면서 그 카라큘러란 인간도 키도 존만해가지고 그럼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게? 어? 아주 꼴값을 무슨 정의야 정의가 그게 씨발.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 어찌 보면은 걔네들은 다 도구야. 다 도구라고. 때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지. 레카로서. 제대로 쓰일 일도 있었겠지. 억울한 사람들 진짜 있었고 또 그 공헌도에 대해서는 나도 꽤나 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걔들은 어쨌건 도구 아니야. 누가 팬이 있어.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봐주는 거지. 팬이 누가 있어. 면상이면 비비 떡칠하고 수염 쳐밀어가지고 어디 나와가지고 개새끼 뭐 여자 앞에서 아 제가 좀 차은우란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차은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맞으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들이 파는 그 BJ나 이런 방송인들이 좀 화려해 보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는 있는데 능력은 안 되니까. 남 후벼 파는 짓거리, 음침한 짓거리나 할 줄 알지. 무슨 능력이 있니, 구제역이. 개버러지 같은 새끼가. 하여간에 이 사적 제재하는 이 레카 새끼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냥 사실 그들은 다 도구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다 도구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만족감?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과정?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적으로 편취를 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욕구와 욕망이 정의감으로 뒤바뀌는 순간 모순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권력밖에 없긴 하지만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뭐 더 별다른 소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오늘 이후로는 저는 얘기 안 하고 좀 네. 여러분들이랑 같은 감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태원 앞에 쓰레기 봉투는 뭐예요? 이태원 클럽 앞 쓰레기 봉투. 관장약이잖아. 관장약. 이게 그, 저, 예, 그거죠. 설사 유도하게 하는? 이게 왜? 이게 이태원 클럽이랑 뭔 상관이야? 돈고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돈고춘이 뭐야? 아, 이거 에바인데. 이거 에바인데. 아니, 뭐, 근데 뭐 투명하시잖아. 장 투명하시면 됐지, 뭐. 그 쾌락을 쫓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뭐, 게이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비비 워터밤 나쁜 년. 에, 안 볼게요. 찌양 선행 몸. 아니, 난 찌양님 못 보겠어. 뭔가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이렇게, 내가 티거든요? 진짜 10T예요, 저는. 근데 찌양님 보면은 뭔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이 T도 F로 만들어버리는 이 찌양님의 사연은 나 진짜 너무 기구한 삶인 것 같아. 그런 일 있으면서도 주변에 직원들 때문에 버텼다는 거 아니야. 너무 기구하다. 아, 나 안 볼래. 너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 진짜로. 아무튼 뭐 진짜 그 무한 응원을 합니다. 뭐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그러진 않지만 예. 유튜브계 유재석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로만 봐도 예. 근데 거기다 대고 2년 전에 찾으면서 방 뭐 걔는 끝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한 거 들어보면은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자꾸 되돌이켜야 돼. 미안합니다. 예, 저도 깔 때 까고 그냥 넘어갈 때 넘어가고 환기시켜야 되는데 막 못 돌아오겠어. 그냥 착한 사람한테 막 들러붙는 이 승냥이 때들 이 이리 새끼들 보면은 와 진짜 추악하고 그 간악한 그 인간의 무리들 보면은 아무튼 싹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내역 싹 다 까가지고 예, 넘어갑시다. 예.